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목사님은 갇히시고 나는 자유케 됐어요. 당신하고 나는 무슨 이런 악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둘이 나란히 늘 그렇게 있고 싶은데 아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가 봐요. 당신이 꼭 들어가야지만 내가 나올 수 있다는 게. 근데 속으로는 한없이 은혜가 돼요. 오늘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너무 가슴이 울렁거려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원래의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나왔고 영원히 그분에게로 돌아갈 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만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으면 너무 숨이 쉬어지고 너무 안식이 되고 가슴이 시종일관 계속 뛰었어요. 아,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구나. 이렇게 호흡이 계속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김 목사님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사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서 났기 때문이지. 저는 사실 목사님 옆에서 살면서 목사님과 교회의 그 사랑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제가 띄워놓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붙으면 문제가 되니까. 너무 좋은데,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너무 아름다운데 조금만 있으면 과잉이 되는 거예요. 과잉이 꼭 영감이 눕고야 말고 꼭 다시 또 환자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아무리 가진 애를 써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방해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갈 때까지 가자. 이제 나도 모른다. 그러면 꼭 결론이 나버려요. 가장 연약한 목사님이 결국 병원에 가게 되고 또 교회는 또 다시 기다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번엔 아주 쉬웠어요. 물이 조금 차였는데 금방 가서 빼고 화평이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얼굴이 좋으시다고, 뭐 그 아버지 상태가 너무 좋다고.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했어요. 급내가 와서 초음파할 때 뭐 약간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걸 목사님이 물이 온 것이 아닐까 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맨날 며칠 지나가면 또 이제 확 차는 거예요. 근데 요번엔 이제 하도 반복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감각이 생기셔서 그래서 금방 아, 이거 물 차는 거 아니야. 혈압이 막 높이 올라가니까 아, 열이 왜 이렇게 나지? 왜 이렇게 기침이 날라 그러지? 뭐 그러더니 나중에 혈압이 막 올라가니까 아이고 어젯밤에 부정맥이 다 일어나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미 목사님이 오바되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 상태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나는 무감각해져. 이제 막 옆에서 동동동동동동 막 구르다가 더 이상 하면 안 돼, 더 이상 뭐 가면 안 돼,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 막 이러다가 땅 터지면 그 직전에 나는 포기가 딱 돼요. 아, 내가 말릴 수 없는구나. 내가 말릴 수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가 볼 때 저는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의 사랑 안에서 더욱 그리스도를 보고 만져요.
그런데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조마조마 이것도 나한테 엇보고 또 당신이 또 그렇게 가실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감사한데 사실은 참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정말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요한같이 참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사는 것을 깊이 본 것 같이 저도 교회와 목사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만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저에게 놀라운 축복이죠.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